다시 한번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가끔 질문 내용이 디지털로 하면 뭐든지 다잘 되는 것처럼 뭐또 완전 다른 것처럼 질문하시는데, 당연히 잘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치과 의사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디지털로 이제 임플란트 가이드 수술을 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디지털 시작한 지 7주년은 아니고 대충 만으로 7년 돼서 예전에 했던 케이스들 한번 어떻게 또잘 쓰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결국엔. 잘 쓰는 것 때문에 또 디지털화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고. 왜냐면 이제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좋은 뼈 위치를 얼마든지 이뼈 속을 들여다보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가끔 질문 내용이 디지털로 하면 뭐든지 다잘 되는 것처럼 뭐또 완전 다른 것처럼 질문하시는데, 당연히 잘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치과 의사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디지털로 이제 임플란트 가이드 수술을 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좋은 위치에 아주 간단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뼈가 좋은 데다가 임플란트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 디지털로 임플란트를 한첫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대학교 후배가 자기 친구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브릿지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네, 하나를 빼고 걸었었던 치아인데 한 14년 됐다고 적혀 있네요, 지금 옛날 차트에 보니까. 근데 뭔가 여기가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브릿지를 뜯어 보니까 앞에 치아가 썩었고, 많이 썩어서 여기 보니까 기둥도 좀 세운 것 같고, 제가 부러질 수 있다고도 설명한 걸 보면은 치아가 많이 남아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신경치료를 하고, 요게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딱 이제 시작하는 그 타이밍인 데다가, 네, 그 케이스도 쉬웠고, 제가 이제 원장님들한테 강의해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아날로그 수술을 워낙 잘하시니까 디지털로 가이드 수술을 할때 본인들이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걸 처음부터 시도를 하시는데, 제가 항상 늘 추천드리는 거는 새로운 걸할 때는 가장 쉬운 거부터.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장 뼈도 좋고 쉬운 케이스를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서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이렇게 잘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가이드 수술인데다가 이 케이스는 뭐 발치하고 나서 뭐뼈 이식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면은 10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10분도 안 걸리는데, 제 기억에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 하는 거, 뭐든지 처음 하면, 지금이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 몸에 익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임플란트 잘 들어갔었고, 그리고 한 4년 5년 후에, 네, 와가지고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네. 잘 유지되고 있죠, 뭐 크게 문제 없이, 본인도 불편한 거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뼈 속에 잘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처음하고 뭐큰 차이가 또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쨌든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첫 번째 케이스였고, 지금은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오전에 와서 오후에도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뭐 뼈식도 없고 발치도 없고, 그냥 잇몸도 안 째고 바로 그냥 딱 해가지고 하는 거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고, 가이드도 지금은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직접 소프트웨어로 임플란트 수술도 하고 가이드도 디자인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오전에 와서 오후에, 뭐 심지어는 2시간 후에도 할수 있죠. 실제로 2시간 후에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워낙 짧게 끝나기 때문에 뭐 시간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뭐 신경치료 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짧게 끝나니까.
벌써 7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죠. 내가 보면 차트에 보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후에도 수술할 수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스캔하고 CT를 찍어서 회사로 데이터를 보내면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들이 더 많죠. 회사로 보내면 이제 그 임플란트 디자인부터 회사에서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컨펌을 하고 그래서 컨펌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가이드를 만들기 시작해서 저희 병원까지 오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스캔하고 CT 데이터를 보내고 수술을 하는 날짜는 거의 9일 후입니다. 9일 후. 그러니까 한 8일에서 7일 정도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또 중간에 뭐 휴일 끼고 뭐 연휴 끼고 하면은 2주도 걸리니까. 그래서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되고 첫 번째 단계인 CT와 스캔을 하고 나서도 심지어 뭐 2주 있다가 수술을 하고 뭐 빨리 해봐야 뭐한 5일, 일주일 이렇게 후에 이제 수술을 했던 이 시절에는 그렇게 했죠. 지금도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벌써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2시간 만에도 할수 있게 된 거죠. 물론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케이스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임플란트 딱 지금 요 수술 한 날짜가 9월 10, 2017년 9월 13일이니까 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될 때쯤이면 거의 만 7년 정도 되는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뭐 특별한 일 없이 잘 유지가 될것 같고, 네, 지금 첫 케이스, 좀 여러 가지, 저 머릿속에서는 그동안의 변화나 이런 감회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첫 임플란트를 시작하고, 이제 이게 한 개, 뭐두 개, 또 이제 점점 해서 이제 이를 빼면서 바로 하는 발치 즉시도 하고, 뼈가 얇은 것도 하고, 여러 개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점점 진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디지털, 이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뭐, 아날로그 수술을 처음부터 시도한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고, 예, 100% 디지털로만 지금까지 꾸준히, 예,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디지털로 했던 제첫 번째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디지털 임플란트가 어떤 게, 뭐 결론은 그거죠.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이냐. 지금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그 좋은 뼈 위치에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할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